조용히 눈 감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가정이나 내 개인적으로 시급하게 이루어야 될 소원 한 가지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든지, 우리 가족에 있어서든지, 가장 시급한 것, 한 가지씩만 골라 보시고, 그 고르신 내용으로 한 줄,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겠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언제 어디서든지 두 손만 합장하면 내 기도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나의 기도문은 한줄 기도문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 명이든 네명 중에서 대표 한 사람씩 나오셔서 통등 하나, 매직 하나, 라이터 하나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통등 색깔들 골라가셔도 괜찮습니다. 통등 하나, 매직 하나, 성냥 하나, 라이터. 라이터 하나, 세 가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아직 끄집어내지 마시고. 예, 끄집어냈으니까, 끄집어내서, 예. 끄집어내시고, 펼쳐보시면, 네 면이 나옵니다, 네 면. 한 면에 한 사람씩, 자기 이름 쓰시고, 아까 생각했던 기도문이죠? 한줄 기도문. 한줄 기도문을 거기다가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밑에 동그란 데가 밑에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올라갈 때, 예, 기도문이 거꾸로 안 올라가게.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부분이 아랫부분. 밑에가 아랫부분이니까 선생이 올라갈 때 글씨가 거꾸로 안 올라가게. 네 면이 나오니까 네면 중에서 한 사람씩 이름 쓰시고 기도문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흰색 풍선까지 가신 분들 비유를 밑에다 쌓으십시오. 가로로 써도 세로로 써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안 찢어지게 조심하시죠. 좀 찢어지면 안 올라갑니다. 흰색은 바닥에 비닐을 깔고 쓰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매직이 되게 있거든요. 흰색만이 그렇죠. 흰색은 비닐을 네, 그렇죠. 네? 아, 이름을 쓰셔야지, 누구. 내딸 누구누구야, 이런다든지.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개인적인 이름, 기도문을 했을 사람은 이름을 반드시 넣어야.
아니, 이게 잘못일 거야. 괜찮아요.
비니라고 매직 주세요. 비니라고 매직은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라이터도 밖에 나가서 쓰고 반나베즈고 이거 하나 쓰시다. 아니 라이터는 쓰셔야지. 쓰셔야 돼. 라이터는 가지고 나가야 돼. 네. 밖에서 붙여야 되니까 그대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셨나요? 아니, 페이스북. 페이스북. 저 부모님하고 똑같아요. 신자님 부분에 붙여주시고. 앉으세요. 아직 안 끝난 게 아닙니다. 앉으세요. 아직 안 나갑니다. 다 쓰신 팀들은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을 보시고 흥둥 붙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안 듣는 팀들은 마음까지 걸려. 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교무님 내려주세요. 제가 로봇 팔입니까? 가제트입니까? 어떻게 내가 그것을 내리냐고. 야, 흥둥을 펼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찢어주면 날라갈까요? 안 날라갈까요? 안 날라갈까요? 이게 대장품이라 제가 이렇게 보조제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초가 밑에 있죠? 이것이 밑에 것은 그대로 놔두시고, 이게 위에 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세워가지고 이렇게 서지게 있죠? 네.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1차 초를 위에 것을 세워준다. 오케이? 네. 그래가지고 라이터로 이제 불을 붙이는데 두 사람은 이렇게 펼쳐주시고, 네? 라이터 든 사람은 밑에서 이제 불을 붙이는데 불을 어디다 붙일까요? 위에 초에다 붙일까요? 밑에 초에다 붙일까요? 네, 밑에 초에다가 붙입니다.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오래 한 부분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불이 붙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처음 풍둥이라는 걸 접하고 날려봤는데, 우와, 이 풍둥이요? 별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반짝반짝 하는 그 별이 될 때까지. 이 장관이라 장관. 열 몇 개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아니, 와, 이 밤하늘의 영, 밝은 데다가 이게 올라오냐? 환상적이란 게 이게. 너무 높이 올라가. 이게 중국산이 아니고 이거 국산이에요. 국산 중에서 굉장히 좀 비싸게 주고 사는 거니까. 끝까지 올라가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막, 불 붙었은 게 날리자 해가지고, 요, 입동. 날라갈까요? 안 날라갈까요? 네, 안 날라갑니다. 네, 불을 붙이면 이게 열이 팽창을 해요. 그럼 이게 풍선처럼 막 올라오고요. 그러면 불을 올렸을 때 손만 딱 띄면 날라가는 거야. 네, 우리가 막 요 이쪽 해서 날라자 해서 날라가는 게 아니라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불 올릴 때까지 가만히 두고 있다가 야 놓읍시다 아 너무 쭉 올라가요. 네, 그렇게 날리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나뭇가지 될 수 있으면 나뭇가지 주위에는 안 날리기를. 바람이 어디로 불지 몰라. 지금 오늘은 바람이 거의 안 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올라가면 바람이 확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나뭇가지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에서 날려야 올라가다가 대나무에 걸리기도 하고 소나무에 걸리기도 하고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같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신고와 기도를 가지고 내일 강의를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막 그 등산하고 운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 내 기도문을 가지고 내가 몸부림쳐 보면서 그 등산도 갔다 오고 운동도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형식으로 하면 좋냐?
엔드벌을 띄면서 천지 영, 우리 영주 다 알죠? 네. 모르는 사람 없죠? 천지 연기하신 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 동심성. 그러면 몇 보를 걸어간다? 16보를 걸어가야 돼. 딱 16보 걸어가고 두 손 두 발 모으고 합장하시고 여러분들이 썼던 기도문을 그대로 조용히 묵상으로 신고와 기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목탁을 탁 내려주면 또 걸어가면서 천지연기하심정만사유기하심통 천지와 동일체 하여 천지동심정 하고 또 두 손 합장하시고 자기 기도문을 외우시고 원래는 이 섬 전체를 돌라고 했거든요. 섬 전체를 돌면 30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1시간 넘게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맛만 보여주는데 여기 한 5분 거리 되면 한 10분 안 걸릴 거예요. 네, 이렇게 짧은 거리를 돌아서 연못으로 나갈 겁니다. 연못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순결로 예, 종대로 이렇게 서주시면 돼. 걸어갈 때 어떻게 올라간다? 천지연기하심정만사연기하심정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이 운동 갈 때, 등산 갈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 다른 사람들 이목도 있고 이미 창피해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얼마든지 안 하고 살잖아요.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내 기도를 내가 몸부림치고 오는 거냐고. 경훈님, 우리 아들 생일인데 기도해 주세요. 돈만은 땡겨주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내가 먼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고 교무님한테 가서 아이고 우리 아들 생일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것이 에? 내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문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체험을 많이 해놨고요. 체험을 해본 사람은요? 이게 막 달달달달 하잖아요. 예? 예? 앞에 그냥 세워주기가 무섭게 그냥 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가 체험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도님 제일 약한 부분이 체험이었어, 체험이. 그러니까 교도님, 이 와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희귀님 앞에 와, 희귀만 전화 안 가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지, 선도 안 하지, 연습도 안 하지. 그런지 뭔 체험이 있거냐. 근데 자기가 몸부림 쳐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아,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급신부의 사원님 은혜를 내가 받아보는 거예요. 이게 체험 아니죠.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맛을 몰라, 지금. 복신부의 사원님이 은혜를 받은 그 맛을 모른단 말이에요. 맛을 모르니까 아니요. 그냥 하는 사람이면 해라. 그러면 네가 해라. 그런다고. 근데 내가 체험해봐. 그러니까 이 10분 동안 짧은 만남이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아, 이런 거구나. 내일 이제 설명할게요. 얘 이런 거구나.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간단해요, 기도. 너무 쉬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고 재밌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족의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감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야, 그리고 여기 평관 앞으로 나가셔서 소개해주면 내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라보면서 영조 출동하셨습니다. 영조 사람들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 바람 있어요. 나무 나무. 한참 붙어야 된다고 했어. 조금 시간이. 좀 더 높이 들까 힘드니까? 아니 아니 안 힘들어. 잡히셔. 저 여기 옆에 잡아줘요. 잡아주세요. 이게 자동으로. 잠시만요.
예예 예, 밑에 차에다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어깨 앞에 놓고 밑에 내리세요. 이걸 빵꾸 나서가지고 몇 번 여기 내리세요. 내리세요. 제가 내리세요. 어디 앞에 이제 잡고 있다가 팽팽해지면 놓으시면 돼요. 여기 잡으세요. 우와 됐다. 팽팽해지면 놓으시면 돼요. 저쪽에서 도와주세요. 저기. 도와주세요. 나도 될 거라 몰라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모여 있어? 어? 야 진짜 보냈는데 다 모여 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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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다 있어. 어머 그러니까 다 거가 모여 있어. 어떻게 다 모여요? 어머 어머 기가 막히네. 아니 어떻게 다 모여 있냐고. 아니 늦게 간 놈이나 일찍 간 놈이나 다 모여 있어. 딱 머물고 있어. 어.
엄청 높이 올라가. 뭐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이제 끌려. 하나만 남아도 멀리 간다. 다 어디 갔어? 저 처음 봤던 살짝까지. 햇들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경이 잘하네. 내려가나 봐. 지금 바다 있는 쪽이 누가 다 바다 쪽이나? 저기도 가고 있는데? 저거는요 개인이에요. 이쪽에 있는 애죠 지금 뒤쪽에.